안녕하세요. 알로하 자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옛날 짬뽕집, 정말 오래되고 맛있는 짬뽕집에 놀러 왔는데요. 30년 셰프 경력을 가지신 설진만입니다. 설진만 셰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셰프님은 요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30년이면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20살 때부터 했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원래 중국집 집안이에요. 요리 식당. 식당? 네, 식당. 아버님이 그러면 식당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식하고 중식 같이 했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배웠다기보다도 아버지가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고 먹고, 그런 게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가을 이어 받아가고 식당도 하고, 또 제가 또 차려서도 하고, 거의 식당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요리 쪽만 30년 하셔서, 가업을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은 중국집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중국집이죠. 주 메뉴가 지금 여기서, 식당 이름이 옛날 짬뽕이니까, 주 메뉴가 짬뽕, 짜장, 탕수육. 그렇죠. 저희는 메뉴가 많지 않아요. 딱 세 가지만 하고 있어요. 메뉴 개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메뉴 개발은 저희 예전에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하셨을 때부터 본 게 있고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고 그런 걸 토대로 메뉴를 개발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짬뽕 전문점이다 보니까 짬뽕에 집중해서 요리를 하고 있죠. 여기 유명한 짬뽕 라조 짬뽕이라고 짜장면하고 짬뽕이 섞인 짬뽕이라고 라조 짬뽕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직접 메뉴를 개발하신 걸로. 네네,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중국집 할 때 주방장 이제 형들이 예전에 주방에서 이제 바쁘잖아요. 네. 일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짬뽕도 매일 먹는 거고 짜장도 매일 먹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방장들이 좀 미식가잖아요. 미식가죠. 셰프님들 미식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짬뽕에다가 짜장을 소스를 이렇게 덜어서 섞어서 막 먹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어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메뉴를. 제가 처음 만든 메뉴예요. 처음 만든 메뉴예요? 제가 오늘 라조 짬뽕을 먹어봤는데요. 칼라로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인 블랙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블랙 그러니까, 영양이 가득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약간 중독된 맛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이렇게 생각날 것 같은 때가 되면 에너지 딸릴 때 먹으면 딱 좋은 몸에 영양이 이제 꽉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라조 짬뽕 하신 지는 몇 년이에요? 라조 짬뽕은 개발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제 전 이제 알았어. 근데 인기가 좋아요? 여기서? 매니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맛을 보면 좀 중독성이 있으니까 드신 분들은 꼭 라조만 드세요. 그럼 우리나라에 라조 짬뽕이 딴 곳에 있나요? 딱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어디? 저희 매장이고 저희 직영점 천안계점 두 군데 있어요. 사장님 두 개 다 지금 사장님이신가요? 네. 사장님 개발하신 거니까. 근데 그 기생충에 보면 그냥 짜파구리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엄청 히트를 많이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파구리의 원조가 저희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 대세 특필감이야. 아니 원조라니. 우리는 짜파구리가 나온 지가 너구리 나오고 짜파게티 나오고 그 뒤에 우리 신세대들이 섞어서 메뉴를 만들다가 나온 게 이제 짜파구리니까 저희는 이제 80년대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조죠. 80년대부터? 그 지금 짜파구리가 짜장면에 고기를 갖다가 같이 고기가 아니고 짜파구리라는 거는 너구리와 짜파게티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생충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기를 이제 추가해서 원래 핵심 베이스는 너구리하고 짜파게티가 혼합됐다라는 메뉴죠. 짬뽕과 짜장이 이제 여하튼간에 섞어진 거죠. 사장님 요거는 뭐예요? 요거 사장님하고 좀 닮았어. 이거 너무 귀여워, 캐릭터. 저요? 저요? 이거 너무 닮았어, 사장님. 약간 사장님
사람도 헤어날 수 없는 약간 그런 외모의 소유자야. 네. 아, 딱 되면 셰프 느낌이 팍 나요. 그러니까 중국집 요리하는 셰프님들,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그 내공이 말도 못 하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을 어디서 부모님 고향이? 충남 보령. 아, 보령 나라입니다. 아, 보령 청라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7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70년대 1970년대. 시작했으니까. 예전에 그 광산하던 시절. 지금은 광산? 지금은 없어졌죠, 광산이. 아, 예전에 아버지는 수탑이었죠. 그러니까 기계 나오기 전에는 다 손으로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셰프님도 뭐 수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쭉쭉 하는 거? 그렇군요. 와, 진짜. 근데 그 다음 기계 나온 세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기계 세대죠. 기계 세대죠. 근데 어떻게 수타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수타는 지금 예전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수타는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기계가 더 맛있게 하는 거죠? 맛을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 왜 그러냐면 수타에 또 매력이 있고 기계에도 매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계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수타면은 굵고 가늘고 굵고 가늘고 어떤 식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떤 부분이 그러면 면은 더 있고 어떤 부분 면이 덜 익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기계면은 균일하잖아요. 똑같이 나오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맛도 중요하지만 인력 자체가 맞아. 예, 많이 지금은 수타로 해서는 그쵸? 많이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은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거 수타하면 관절이 엄청 안 좋아질 것 같아. 계속 털어야 되잖아요. 어깨, 손 다 나가지고. 하루 이틀을 할 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논산에서 지금 옛날 짬뽕 1973? 네. 그 이름으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시작한 지는 여기서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탕수육을 먹어봤는데, 탕수육이 그 보통 색깔이 이렇게 튀기면은 노랗잖아요. 근데 보니까 찹쌀로 하신 거예요. 하얗더라고요. 하얀데 그게 이제 인절미를 뿌린 인절미 탕수육? 그걸 먹어봤는데 찹쌀로 입힌 거예요? 네, 찹쌀로 이제 튀긴 거죠. 찹쌀로 튀겨서 껍질이 이렇게 하얗고 쫀득쫀득하고. 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쫀득쫀득 하면서 이게 그 인절미의 그 고소한 맛까지 나는 이제 탕수육인데 이게 좀 약간 엣지 있더라고요. 그래요.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네. 고소하고. 저희 그 튀김도 쫀득쫀득하고 좋지만 저희 소스하고 이런 게 이제 콩고물하고 베이스가 이제 잘 어우러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었을 때 다른 데서 먹지 못했던 새로운 식감과 향. 식감은 정말 뿌듯해. 제가 탕수육 다 비웠잖아요. 탕수육 다 비웠어. 너무 조금 드렸나? 아니에요. 맛있다고요. 30년 요리하시면서 나는 궁금한 게 한기를 이렇게 쭉 걸어오신 분들 보면 중간에 정말 이게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을지 않을까요? 30년 하시면서 보람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자꾸 깊은 내공에서 어떤 약간 존경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람도 있지만 힘든 시기도 너무 많았고 포기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중국집은 대부분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정도 또 퀄리티면 뭐. 중국집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예, 네, 그만큼 대중성이 좋은 메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저는 아무리 대중성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른 집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확실히 좀 달랐어요. 이제 요즘 세대는 이제 너무 기름지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너무 기름지면 살찐다고. 그런 부분만 조금 변형이 된 거지 맛은 옛날 맛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옛날 맛을 제가 고수한 이유 이런 것들은 정식하다고 해야 되나? 육수를 내는 것부터 조리 방식까지. 아니 그게 또 여기서 느낀 게 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식당 가면 물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물 어떻게 끓이신 거예요? 물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우리 저기 술 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술 드시면 밤낮 해장을 하잖아요. 뭐 국밥을 먹는다든지 저희 뭐 메뉴처럼 짬뽕을 드신다든지
근데 이제 회사에 또 좋은 게 이 헛개거든요. 아, 회장에? 헛개? 헛개차. 헛개차를 이제 식당에서. 이 간에 좋죠. 김치 너무 맛있어. 3컵 먹었잖아요. 별거 아닌데. 아, 식당이 뭐 작은 거라도. 신경 썼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오신 고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멀리서까지 저희 매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없지만 정직하게 만들고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30년 셰프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셰프님이자 사장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요. 30만 셰프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